오늘은 좀 비도 오고 가족들도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쉘터에서 쥐를 발견해서 혼자 쥐 잡으려고 한번 저희 캠핑장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. 혼자 오기 진짜 싫으잖아. 어색해. 갔다 와. 운전 조심하고. 아 어색해. 갔다 올게. 아 여기 왔어. 끈끈이 들고 가야지. 어 왔어. 아 매드로 오지 갈게. 아. 캠핑장에 도착을 했는데, 아유 제발 저희 쉘터 안이 무사하기를 바랍니다. 쉘터는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할 텐데. 다행히 지난번 음식을 다 넣어놓고 가가지고 음식을 먹은 흔적들은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로 다녔을까? 저기 볼록 튀어나오는데 저쪽으로 지나다닌 건가? 확실하게 여기는 다닌 흔적이 있는데 비가 제법 왔었나 보네. 이쪽으로 빗물이 이렇게 많이 고여있지? 요 틈 사이로 빗물이 제법 들어왔었네. 사람들이 캠핑하다 보면 이 카메라 설치 얘기를 많이 하던데 지난번에 눈 많이 왔을 때 이 쉘터가 거의 절반 정도가 무너졌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때 이 감시용으로 쟤 예열한다고 자꾸 떠드네. 그때 감시용으로 하나 사가지고 설치를 해놨는데 뜻밖에도 움직임이 감지돼가지고 보니까 저희 쉘터에 쥐가 살고 있더라고요. 아 나도 쥐 진짜 싫은데. 아무튼 요놈 덕분에 저희 쉘터가 쥐가 있는 걸 알게 됐고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끈끈이를 설치를 하고 잡혔으면 좋겠다. 나도 쥐 정말 싫은데. 아 그리고 여기 지금 파라솔을 하나 받쳐놨는데 쉘터 안에 감성을 위해서 받쳐놓은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눈 와가지고 무너졌을 때 이 녀석이 그나마 좀 지탱을 해줘가지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었거든요. 봄, 여름, 가을엔 감성용으로 썼지만 겨울에는 피면 면적이 있다 보니까 눈이 쌓여가지고 스킨이 처졌을 때 적정 하중을 받쳐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받치고 다닙니다. 아직까지 뭐 무너지지는 않았으니까 꽤 실효성은 있는 것 같아요. 이 꾹꾹한 냄새. 쥐 새끼가 여기도 올라갔었고 여기도 돌아다니고 다 했는데 아우 싫다. 맞다. 이거 할 때 장갑 끼고 하라고 했는데 고양이가 우리 쉘터에 새끼를 낳더니만 올해는 쥐가 우리 쉘터를 자꾸 방문을 하네. 솔직히 조금씩 정이 떨어지고 있네. 제가 구매한 거는 패스트 세븐 마우스 트랩.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. 제발 여기 붙어서 떨어지지 마라. 일로 다녔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설치를 하고
잡으려고 이런 끈끈이를 설치해보는 게 언제적 얘기인지 기억도 안 나네. 귀가 정말 이만해가지고 이 끈끈이를 뚫고 나가고 그런 건 아니겠지? 이거는 뒤쪽으로. 그래도 캠핑장에 왔는데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가야지.